강릉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1,8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강릉시는 해당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습니다.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. 강릉의 한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입니다. 강릉경찰서는 이 어린이집 A 원장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보육교사들 몰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,8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린이집의 예산을 지원한 강릉시는 1년이 넘도록 원장의 부정수급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이처럼 지자체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2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입니다.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하루에 7시간 근무했는데 A 원장은 본인이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의 통장으로 하루 8시간 근무 보조금을 받았고 보육교사에게는 7시간 수당만 지급한 겁니다. 해당 어린이집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원 감호민방에서 나왔는데요. 강릉시는 A 원장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전액 2,800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. 어린이가 있는데 교사가 퇴근을 한 거란 말이죠. 보육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보육을 안 한 거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 줬던 돈을 다 뺏는 거고.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됐습니다. 지원 뉴스 차종윤입니다.